스카이베가는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고객 관점에서 기술의 가치를 재해석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2011년 세계 최초의 1.5기가 듀얼코어 베가 레이서 그리고 세계 최초의 모션인식 스마트폰 베가 LTE를 통해서 고객이 가장 필요로 했던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2012년 오늘 또다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자 더 빠른, 더 꽉 찬, 더 오래가는, 더 편리한 베가 레이서 2를 자신있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베가 레이서 2는 28나노 스냅드래곤 프로세서가 세계 최초로 탑재된 LTE 스마트폰으로서 또 한 번 최고 속도를 구현하였습니다. 베가 레이서 2에 세계 최초로 탑재된 스냅드래곤 에스퍼 크레이트 프로세서는 퀄컴이 개발한 차세대 프로세서로서 CPU 처리 속도가 40%, 메모리 처리 속도가 100%, 그래픽 처리 속도가 50% 속도와 새로운 OS를 완벽하게 대응시킴으로 해서 차별화된 성능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의 전환, 웹페이지의 로딩, 그리고 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UI도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프로세서당 4650 디밉스 그리고 메모리 인터페이스도 64비트로 2배 증가해서 지금까지 가장 빠르다고 알려진 스마트폰 1.5배, 어플 구동 속도는 1.7배, 그리고 국내 주요한 100가지의 웹사이트를 시험해본 결과 1.6배의 빠른 접속 속도를 보였습니다. 운전을 할 때처럼 터치가 어려운 환경에서 전화 걸기, 메시지 보내기 등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이 터치하지 않고도 음성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도 더 쉽고 재미있어졌습니다. 세계 최초로 적용된 음성 촬영 기능은 스마일뿐만 아니라 하나, 둘, 셋, 김치, 치즈 같은 특정 단어를 통해서 음성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